뱉어봐. 어, 옳지. 자. 총 10명 중 2차 테스트에 진출한 6 도전자의 영적 능력 테스트가 지금 시작된다. 마스터들이 준비한 첫 번째 관문. 사진 속 인물의 사인을 맞춰라. 나이도 성별도 다양한 사진 속 다섯 사람. 이들은 각각 다른 시기에 각각 다른 사인으로 인해 사망했는데, 지원자들은 이들의 사진에서 느껴지는 영적인 기운을 통해 이들의 사인을 맞춰내야만 한다. 과연 지원자들 중 옳은 답을 제시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모니터 속 사진 속의 인물들은 각기 다른 사인으로 생을 마감한 사연이 있습니다. 참가자분은 모니터 속의 인물 사진을 보시고 어떤 사망 원인이 문제인지를 유추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시작된 2차 테스트. 1번 분은 그냥 지병 같은 거. 두 번째는요? 저분은 사고 나서 죽었어. 사고? 사고. 사고. 세 번째는 잘 모르겠어. 아무 느낌이 안 떠올라요? 차가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차가워 보이는. 네. 그냥 솔직하게 머릿속, 그래서 묻는 거야. 가슴으로 느껴지느냐, 머릿속에 떠오르냐는 거는 제자마다 방식이 달라서. 천천히 보세요. 괜찮아요. 일단 3번 분은 바뀌어도 되니까 천천히 보세요. 그럼. 결코 쉽지 않은 테스트. 살해 당한 것 같아요. 아, 살해 당한 거. 차갑다고 아까 얘기한 거. 그래, 살해 같다. 맞아. 네 번째. 저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자살한 것 같아요. 네 번째 분은 자살. 다섯째 분. 다섯 번째 분이 자살. 자살. 요, 저기 5번 분은 슬퍼 보이고. 네 번째 분도 슬퍼 보이긴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식으로 본인이 느낌이 왔어요? 몇 분은 그냥 머리에서 생각나서 얘기했고요. 떠오르고. 네, 몇 분은 손도 시렸고 뭐 이런 손도 거. 손도 시렸고. 예. 네, 가슴이 콩닥콩닥. 가슴 뛰고. 예. 네. 눈을 감고 정신을 집중하는 박홍희 지원자. 자살. 1번은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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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자살이라는 느낌이 네. 어떻게 느껴져요? 약 먹고 죽고. 약 먹고? 네. 음독이네, 음독. 가슴이. 몸이 막 떨리고 막 이상해요. 이상하고? 네. 아, 몸이 막 느껴져요? 네. 그럼 두 번째. 이번 분은 어디 같이 했다 죽은 것 같아요. 남을 죽여갖고 사형당한 것 같은 느낌? 아, 사형수 네, 느낌? 네. 그럼 세 번째. 억울하게 죽은 것 같은데요? 남한테 뭐 한 데서 죽은 거? 여자한테, 남자한테? 남자요. 남자한테. 네. 저분 사고 당한 것 같아요. 사고? 네. 5번. 병으로. 지병. 네. 어디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가신 것 같아요?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위쪽이 너무 아파요. 사진을 딱 보면은 그게 이제 몸으로 확 느껴져요. 네. 길로 지나가다가도 이상한 사람 보면은 몸으로 제일 먼저 몸이 막 내
몸이 막 이상하게 반응해요. 세 번째 지원자, 전하인. 첫째 분은 자살 같아요. 자살? 몸에 따라서? 응? 몸에 따라서? 몸에 따라서.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무슨 병? 병 같기도 하고 아파서 죽은 거? 3번 분은 약이나 그런 거 같아요. 약? 네. 약물? 약물? 네, 이런 거. 약물 복용? 네, 그런 거. 네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네 번째 분은 사고나 자살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는 없어요. 딱 더 많이 느껴지는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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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자살이요. 아, 다섯 번째는? 네. 자살. 계속해서 이어지는 테스트. 암, 암이라고 해야 되나? 암, 속? 네. 그게 어떻게 느껴지지? 속이 막 뜨거워요. 자, 그러면 자 2번 분 한번 보실게요. 자살하신 것 같아요. 자살? 네. 어떻게 자살하신 것 같아요? 우울증? 우울증? 네, 우울증 때문에. 3번 한번 봐볼게요. 3번도 똑같이 2번이랑 자살하신 것 같아요. 자살? 4번 분은 뭐 하시다가 다치신 것 같아요. 다치셔서 다치셔서 돌아가신 것 네. 같다. 어디 쪽에 다치신 것 같아요? 머리 쪽이. 머리 쪽이. 그러니까 머리 뒤통수를 한 대 맞은. 아, 사례자분 뒤통수가 딱 맞은 느낌이 나요. 네. 5번 분은 5번 분 아프셔서. 아프셔서. 5번 분은 이렇게 웃고는 있는데 되게 많이 불쌍하고 슬퍼요. 스튜디오로 들어서는 다음 지원자. 천천히 정신을 집중해 보는데. 자살, 사고, 사. 1번은 자살로 보이고요. 그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본인이 그냥 생을 끊는 것 같고요. 그냥 느낌으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치, 그런 느낌이 맞아요. 2번은 사고사 같아요. 차나 뭐 절벽 뭐 그런 사고사 같고 3번도 자살로 나오는데 자살. 네. 어떻게 자살하신 것 같아요? 떨어져 뛰어내리신 것 같은데 투신? 네, 투신인 것 같은데요. 네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이 4번은 급사? 갖고 네네 칼 맞으시는 거 왜 칼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그게 머릿속에서 느낌으로 칼 떠올라요 아니면 보여요 화경이 보인다는 거야? 아니 그냥 이렇게 4번을 딱 보고 있으면은요 그냥 여기 머리에서 칼이 그냥 보이는 건데 그것도 화경을 보는 거지 잔상을 보는 거니까 영감으로 화경을 5번은 암 같은데 암 네, 병으로 죽을 것 같다 네 질병 뭐 그런 거 그리고 병으로 돌아가신 거 병? 네 이제 혈압이나 머리 이런 쪽으로 저분은 좋게 돌아가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남을 뭐 때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도 이제 타인에 의해서 죽거나 보복으로 당하거나. 자 세 번째. 저분은 봤는데 그냥 딱 자살 같았거든요. 자살? 네. 자살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죠? 약 먹고 가신 것 같아요. 약 먹고. 음독. 저분들의 마음이랄까 느껴지는 저런 분들의 마음 상태라든지 이런 거는 안 느껴져요? 이번 분은 자기도 억울한데 자기도 화가 많이 나는 것 같고 이번 분은 욕심도 많았고 욕심이 많았다 남들이 못하는 걸 좀 하는
이제 좀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이러신 분이요. 일본 분이? 네네.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봐야 돼요. 4번 분도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억울하게. 또 어떤 식의 억울함인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걸 많이 못해서, 하지 못해서. 친구도 좋아했던 것 같고. 다섯 번째는? 5번 분은 그냥 안타까웠어요, 제가 봤을 때. 두 사람이 웃어도 웃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웃어도 웃는 게 아니다. 웃는 게 웃는 게 아니다. 두 번째 관문은 마스터의 기운을 찾아내라. 다른 소품들과 함께 놓인 마스터의 향수. 지원자들은 이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을까? 사람이 자주 사용하는 물건에는 그 사람의 기운이 깃들기 마련이겠죠. 앞에 놓인 테이블에는 다섯 개의 일상의 소품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중에 네 명의 마스터 선생님들의 소중한 물건이 하나 있지요. 우리 참가자는 그 물건을 영적인 기운으로 찾아내는 것이 이번 미션입니다. 컵. 컵. 왜 컵이라고 생각했어? 들어올 때부터 컵부터 컵만 보였어. 컵만 보여서 하얀 거. 그냥 눈에 보이기만. 네. 이렇게 못 느껴지는 건 없어요. 이게 이거랑 이거랑 헷갈리긴 하는데. 그래도 이거 같아요. 컵. 헷갈리긴 한데 그거 같다. 1번은 컵, 2번은 향수. 만져보고 기도도 해보고 그런가라고. 왜 그걸 선택하셨어요? 여기에서 이쁜 모습이 나왔어요. 이쁜 모습이? 네. 저는 이거. 핀? 네. 거기서 무엇을 느꼈어요? 느낀 건 딱히 없고 그냥 눈길이 가서 이뻐가지고. 이거랑 이거 둘 중 하나 같은데 여기가 더 눈길이 더 강하게 가서. 느껴져요? 뭘로 느껴져요? 마음으로 느껴져요? 머리로 그냥 느껴져요? 저는 여기 마음이 끌리는데 이거 같긴 한데 사실 근데 전 이게 더 눈길이 마음에 가요. 더 많이 갔다? 안녕하세요. 웃었어요. 네. 기다리라고 했었어요. 자키.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따뜻함. 따뜻함. 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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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져보면요, 그냥. 기운도 있고 자꾸 마음속에서 착해라고. 이거 뭐 하겠어요? 네. 그걸 선택한 이유는 여기서 시선이 가다 멈췄어요. 아니 이게 손이 안 가요. 왠지 남자 것 같고. 그건 남자 것 같아요. 네, 그냥 그 여성 향수인데. 근데 느낌이 그래. 저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자살한 것 같아. 아까 머리 뒤통수를 한 대 맞은. 여자분이 뒤통수. 2차 테스트 결과를 통해 선정될 3차 테스트 진출자. 6인의 지원자 중 3차 테스트에 진출하게 될 사람은 모두 몇 명일까?
최종 라운드 진출자 선정 완료. 자, 뭐 아픔도 많았고 슬픔도 많았고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나오시기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네. 나 처음 했을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재심사 하면서 점점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다 우리 이제 테스트 관문에서는 일단 통과를 하셨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네. 근데 오늘 너무 열심히 잘 해주었고 또 우리 박홍희 씨 같은 경우는 일단 몸으로 느껴지는 것도 잘 느끼시고 또 쥐기를 굉장히 잘 받으시는 장점이 있으세요. 일단 오늘 테스트 결과 자체는 굉장히 잘하셨어요. 마음껏 내 소신껏 발휘를 했다는 게 큰 장점이었거든요. 그래서 합격을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합격 드렸고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3차에 합격이 된다면은 도전할 생각이 있으세요? 네네. 예, 여태 지금까지 보여준 대로 내 몸에서 오는 대로 꾸밈 없이 또 거기에는 이제 어린 아이를 살리겠다는 부모의 마음도 있겠지만은 또 우리는 이제 그것도 이제 감안을 했지만은 그거보다도 신이 열심히 그거를 애지력을 많이 이렇게 발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했으니까 또 3차 잘해서 화이팅 하세요. 긴 시간 너무나도 피곤하죠? 네. 마음고생도 많았을 거고 23세 어린 나이에 풍파도 많이 겪었고 또 이제 조상의 바람도 많았고 상문도 많이 들었지만 무엇보다 이제 테스트에서 점수가 가장 낮았습니다. 네. 근데 저는 당신의 신의 주력은 믿어요. 이유는 내가 조상이 눈을 가리고 있으면 아무리 영검한 제자라도 그 순간에는 그 영험함을 뽐낼 수가 없거든. 마음으로 많이 제가 비손해드리고 응원해드릴게요. 민수님의 영험함의 척도를 감히 내가 얘기한다면 감정을 읽을 줄 알고 느낌으로 받고 잔상을 보는 화경을 보는 능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본인도 나이가 어리고 여러 가지 조건에서 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이 된 거예요. 네네. 용기 내세요. 기회는 또 오니까 그때까지 내 생활 열심히 하면서 잘 살아봐요. 행복하게. 힘내세요.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어요. 네. 3차 테스트에 네. 통과가 된다면 네. 경건한 마음으로 응할 자신이 있습니까? 네.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은 정말로 벼랑 끝에 서 있어 간절해. 네. 그 사람들에 비하면 당신의 조건은 그렇게 척박하지 않아요. 괜히 호기심으로 온 거 아니냐. 아니면 뭐 나쁜 쪽으로 오기 전에 댓글도 많이 봤거든요. 막 관심 받고 싶어서 나가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이제 막 이제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저도 절박했으니까 병원도 갔다가 절에도 갔다가 결국 온 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꼭 열심히 할 겁니다. 총 6인의 지원자 중 4명. 최종 테스트 진출 확정. 드디어 밝아올 운명의 아침. 과연 오늘 어떤 결과가 펼쳐질까? 1차, 2차 테스트를 통과한 4명의 도전자들. 이제 이들 앞에는 신제자로서의 새로운 운명을 결정지을 마지막 테스트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에 신의 선택을 받게 될 단 한 명은 누가 될까요? 운명을 건 최종 여정은 지금 시작합니다. 운명의 갈림길에선 이들을 맞이할 준비는 모두 끝났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고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한 제자를 살린다는 생각으로 긍지를 가지고 나왔어요. 최선을 다해야죠. 일단 이것이 신병이 맞는지 그리고 옳은 원신이 오셨는지 짧지만 팩트 있게 허와 실을 가려내야 되는 아주 중요한 타이밍을 최대한 캐치해야죠. 옳은 신이 왔느냐 안 왔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이 오게 되면 허주도 당연히 끼게 되기 마련인데 일단 그걸 잘 잡아내야지만 원신이 들어와서 신령님들을 잘 받아낼 수가 있거든요. 나의 진로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소중함을 가지고 가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도 최대한 가는 걸음이 조금 가벼울 수 있게 조금 닦아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같이 임해야 될 것 같아요. 한편 3차 테스트 현장을 향해 다가오는 4명의 지원자. 조금은 설레고 조금은 긴장된 발걸음인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가 내 살 길을 찾으려면 노력을 해야겠죠, 열심히. 그리고 순리대로 나오는 대로 그렇게 앞 걸어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여기서 다 털어놓고 가야 제가 일단 어떤 답이라도 얻게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진실되고 제 마음을 일단 열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우선은 제가 열심히 하고 제 운명은 우선은 하늘에 맡기려고요. 오늘도 좋은 기운 받아갖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오늘 선생님들의 테스트 결과가 저희가 무속인의 길이 아니고 일반인 길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저는 일반인으로 그 삶을 돌아가겠습니다. 지원자들의 운명이 걸린 3차 테스트의 첫 관문은 신복 찾기. 굿당 곳곳에 숨겨져 있는 신복을 영적인 이끌림만으로 찾아내야 한다. 이들은 무사히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까? 신체자라면 자신이 모시고 있는 신명의 이끌림이 있듯이 신복에게 끌리는 특별한 감각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은 20분이고요. 이 20분 안에 자신의 영험함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숨어있는 신복을 곳곳에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음들 비시고 떨지 말고. 벌써 떠는데요? 떨지 말고. 어제도 마찬가지로 마음의 그릇을 다 비라랬지요. 마음을 비고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 끌리는 대로 그렇게 오시면 돼. 빠샤! 각자의 이끌림대로 뛰어가기 시작한 지원자들. 마스터들의 기운을 받아 다시 한번 정신을 집중해 보는데 응원과 격려 속에 움직이기 시작한 마지막 지원자. 두근거리지 말고 마음을 비워.
계속해서 시간은 흘러가는데 여기부터 아까부터 이쪽으로 오고 싶었어요. 간절한 마음이 담긴 기도. 그런데 갑자기 뭔가 깨달은 듯 서둘러 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박홍희 지원자. 초가 아닌가요? 어디요? 초기초를 흰 거 사인들. 나보고 가져가래. 빨리 이거 가져가래. 대박이다. 다급하게 안을 둘러보는 손놀림. 그리고 마침내 저희들도 그 신받을 때 생각이 막 나잖아. 그럼 우리도 다이어트 했을 때. 아, 왜 놀려 나. 그래서 감동이 돼요. 왜 인간 마음이 앞냥 서서 어? 마음 비우고 다 앞에 보고 선왕님 보고. 마지막 해야 5분밖에 없어. 어? 5분만 주는 거야, 5분. 두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결정한 마스터들. 이들은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입는가 보다. 이거 입어. 다른 사람 다 입어봤으니까 입고 또 한번 놀아봐. 응. 놀아봐. 대신 안 돼요. 다행스럽다고 해야 되나? 일단 제가 너무 미련이 많이 남아서 미련이 더 큰 것 같아요.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네. 너무들 잘하셨어요. 너무들 잘하고 애쓰시고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일단 문고 찾은 거. 욕심을 그릇을 비우면 오늘 나머지 미션도 잘할 줄로 저는 믿어요. 참가자분들의 실력님을 어렵게 이 순간에 지금 본 거야. 그럼 나머지 미션에서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진심을 담아서 최고의 연금을 띄워보세요. 다음 관문은 3차 테스트의 하이라이트, 무감 세우기. 마스터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신명과 마주해야 한다. 보다 공정한 테스트를 위해 추첨을 통해 같은 번호를 뽑은 마스터와 지원자가 한 팀을 이루게 되는데, 마스터도 지원자도 떨리는 순간. 그리고 이렇게 매칭된 내 팀. 처음으로 나설 마스터는 화선당. 일단은 지금까지 해온 것도 너무 애썼고 지금부터 할 일이 더 중요한 일. 응? 네. 이제는 신들이 들어오려면 네. 여러 자신들도 따라드는 법이거든. 네. 그걸 잘 견뎌내고 그냥 내가 느끼는 표현대로만 하면 아닌 신은 내가 쳐내는 거야. 네.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줄 테니까 네. 본인은 신받는 데 집중하고 어? 네. 오늘 같이 잘해보자고. 네. 응. 화이팅. 화이팅. 그래 나는 왜 내가 이렇게 슬프지? 아우 내가 너무 내놓은 것 같아 막.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심정의 지원자. 오른손으로 살포시 잡고 다물붙자랑 똑같은 거야. 흔들리면 흔들린 대로 놀고 싶으면 놀고 싶은 대로 노는 거야. 무조건 하고 싶은 대로 해. 알아서 해줄 테니까. 갑작스런 지원자 이상 증세. 답답해. 마스터의 움직임 역시 분주해지는데 그녀를 이토록 고통스럽게 하는 건 무엇일까? 답답해. 하고 싶은 대로 해. 누가 오셔서 그래. 어, 모르겠지? 일단 가지고 감흥을 받아봐.
오시다가 왜 그럴까? 아휴. 누가 오셔서 그럴까? 마음이 아프기만 아픈 거지? 아휴. 정확하게 계속 한숨만 쉬고 아프다고만 하고 어? 나 언니인데 오셔야지 어 언니인데 청춘간 언니 네 원 풀고 한 풀고 가야 돼 오늘은 오늘은 여기 가리시면 안 돼 뭐 가져갈 게 있으라든지 뭐 조상 옷이라든지 뭘 가지고 가시고 싶은 게 있으셔요? 나 옷 한 번 없어 아이고 옷 드려야지 드려야지 아유 아까도 제가 이거 마련해서 드리려고 먼저 드렸어 이거 옷 들고 네 실컷 풀고 또 가지고 가고 싶은 거 있으면 싸드릴 테니까 가지고 가셔 어? 가지고 실컷 놀다 가셔 아셨죠? 아니야? 또 뭐 원하는 거 말씀해봐요 나를 쳐다봐요 이 무당원을 쳐다봐요 가야 될 것 같아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안 가면 안 돼 나가게 거부하는 영혼 나는 방법을 써야 돼 싫단 말이야 안 갈 거야 안 가 안 줘 안 줘 안 줘 안 줘 안 갈 거야 울려야 울려 안 갈 거야 지원자의 상태를 유심히 살피는 마스터들. 서 먹는 팽팽한 신경전. 너 선생님 무서워? 어? 갈 거야 안 갈 거야? 이거 놔. 놔. 갈 거야? 어? 거짓말 시키면 다시는 안 봐줘. 어? 갈 거야 안 갈 거야? 아까부터 와가지고 구역질 나게 만들고. 어? 여기 동생이 얼마나 잘해줬어? 나 좋은 애 보내줘. 좋은 애 보내줘. 여기 무당이 약속할게. 어? 반드시 좋은 데 보내줄 테니까 믿어. 믿고 따라들지 마. 알았지? 그만 따라들어. 여기 자리 잡고 있는 거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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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정신이 나? 어? 정신이 혼미해? 잡아낼 게 또 있어 또 있어? 알지? 이번엔 누구야? 정신이 온전치 않아 나 모르지 어? 여기 맺혀 있잖아 갈게 갈 거야? 순순히 갈 거야 이번에는? 어? 누나하고 약속해야 돼 가야 돼 아파 안 갈 거야 갈 거야 안 갈 거야? 한다고 했잖아. 갑자기 돌변해버린 지원자. 살아생전 어? 고생만 시켜놓고 술만 드립다 먹고 그렇게 고생 시켰으면 가야지. 왜 또 따라 들어와? 어쩔 건데. 어? 오늘 해볼까? 어? 해봐. 여기 신랑 맞지? 신랑 맞아 틀려? 어쩔 건데. 어떻게? 어떻게 할까? 가야지. 산 사람은 살아야죠. 그죠? 저는 무턱대고 무식하게 가라는 소리 안 해요. 달래드릴 거 다 달래드릴 거야. 지금까지 가라고만 하셨잖아. 아, 나는 여기... 얘를 엄청 좋아하는데 우리 형제들이랑 엄마 아버지가 우리들 뜯어놨다. 내 새끼도 불쌍하고 내 손녀 딸도 불쌍하고 그렇지 그렇지 얘도 불쌍해 불쌍하지 여기 무당이 알아주잖아 근데 내가 너 불쌍해 누가 지켜줄 그렇지 그러니까 지켜줄 방법은 좋은 데 가셔가지고 잘 만들게 도와주시는 게 도와주시는 거 제가 풀어드릴게 원 풀어 한 풀어 풀어드릴 테니까 제가 무턱대고 가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무턱대고 가라고 하면 오기가 더 발동하시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믿냐고. 무당이니까 믿으셔. 그 말 제가 알아듣잖아요, 제가. 어? 무당하고 자꾸만 결별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살려주셔. 어? 제가 함부로 어? 칼들이 되고 어? 안 좋은 거 먹여서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어? 제가 얼마나 곱게 곱게 말씀드려. 어? 귀신에 따라서 틀린 거야. 어? 네. 어, 달래서 보낼 게 있는 거고, 어? 칼들이 되고 보낼 게 있는 거잖아. 죽어서라도 같이 만나서. 아유, 이제 제대로 된 말 하시네. 미안하시죠? 미안하고. 어, 이제 일어나셔서 제대로 얘기해 주세요. 우짜. 아유. 올려볼까요, 그러면? 잘 가시는지? 네. 어, 올려보세요. 할게요. 네. 이제 좀 안정을 시켜야 되니까 물 좀 더 시원한 물. 오기가 말도 못해요. 여태까지 묻어놨던 게 많아서 일단 그거를 잘해서 보내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잘 보내드리고 험하게 해서 칼을 들이대고 화전을 쳐서 보내드릴 분이 있는가 하면 달래서 보내드릴 분들이 있거든요. 오늘 그 작업을 지금 한 거예요. 말하자면 다시금 시작된 의식. 오른손을 잡고 오른손. 아, 이번에는 오른손. 그녀의 신명을 마주할 수 있을까? 집중하게 도와주시옵고 오르신 신령님들 감흥 감동하셔서 박수의 가중으로 그저 오늘 오시는 신령님 잘 감흥 감동하시고 그저 할아버지 오늘은 네. 신구 타는 날은 아니야 할아버지. 네. 연금 떠는 날이야. 네. 연금 해야지만 네. 못 필 수도 있고 네. 어 여기 이 길도 갈 수 있어요. 네. 에? 또 오실 분 오시면 또 모셔드려 보셔. 네. 애기인가보다. 애동자. 어, 아유. 에이. 중국말로 애동자라고 잠깐만 하는데, 그치? 어. 어, 어디 동자야? 할머니들은 뭘 알아들어? 애동자라고 하면. 나 하늘을 좋았는데. 그러니까. 어. 어. 애동자가 천신동자야? 어. 어, 아유, 그랬구나. 아까도 왔었어, 그치? 우리 동자야, 어? 어? 동자 하나만 있어도 떡 소리 나거든? 그래, 안 그래? 어. 아유, 점 좀 봐줘, 그러면. 어? 점 좀 봐주자. 여기, 그래. 보고, 봐주실 분 있으면 한번 골라봐. 누구? 누구? 가봐. 그녀가 지목한 사람은 다름 아닌 담당 PD. 응, 여기가. 응. 아이고, 진짜 오랫동안 가만 놔두었다. 아이고. 목소리 난단다. 아유, 잘한다. 병원에 가서. 병원에 가서. 수술해. 칼 대야 돼? 응. 안 되면 안 돼. 아저씨. 언제쯤? 1년만 되시면 아저씨 보고 못 쓴다. 아이고. 어, 어, 어. 아유, 잘 본다. 응. 그거? 응. 어, 그래, 그래. 그거 애기, 남자 애기, 여자 애기 같이야. 응, 어, 남자 애기야? 동자야? 알았어. 응, 예뻐? 놀아봐. 애가 너무
재밌지? 어, 잘 누르시고 네. 또 받아보세요. 그만. 어, 이제 여기까지인 거야, 오늘은. 아유, 애썼어, 애썼어. 아유. 100% 맞아요. 100%. 왜 그러냐면은 신령으로 놀려보기도 했고, 그리고 허주가 일단 신다는 거, 그리고 조상이 실린다는 거는 무당한테는 굉장히 장점이에요. 오히려 조상이 안 실려서 힘든 경우도 많거든요. 일단 조상 감흥을 잘하고, 어? 또 본인이 알아서 어찌됐든지 간에 그런 걸 차단을 아직은 할 수는 없어도, 지금 보여지는 거는 불려주신 신령님들이 많지는 않아요. 어? 많지는 않지만 오늘 똑소리나게 오셔가지고 말문을 주시고 어? 연금을 주실 신령님들은 일단은 들어와 계세요. 그러니까 일단 뭐 테스트도 한번 받아봐야 되겠지만 오늘은 일단 조금 제 마음에서는 그래도 흡족해요. 항상 마음이 괴롭거나 아프거나 하는 일이 제대로 안 풀리거나 그런 일밖에 없었죠. 근데 간만에 짧은 시간을 잤어도 어떻게 마음이 이 머리가 개운해졌다나 이제는 내가 여기에서 있잖아요. 확실한 대답을 들을 수 있구나 하는 거기 바람이 너무 가볍게 나왔고 또 오늘 또 해보니까 아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해서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 주 자신의 신명과 마주하기 위한 지원자 3위.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은 이들의 도전, 그리고 지원자들을 위해 혼신을 다하는 마스터 4인방. 그 마지막 여정의 결과가 공개됩니다. 누군가의 운명을 읽고 안내하는 운명의 결정자 영매사. 그 갈림길에선 이들에게 명확한 길을 안내할 더 마스터 운명의 결정자들. 지금 나의 고통이 신의 선택인가? 귀신의 장난인가? 지금 이 순간도 알 수 없는 증상으로 괴로운 시간을 보낼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길을 안내하는 것은 물론 선발된 최후의 한 분에게는 무료 신풋의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영매사들과 함께하는 더 마스터 운명의 결정자들. 고민의 기로에선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